함께하면 더 행복한 목요일 밤. 해피 투게더 도전! 아비스! 초특급 게스트 우리 이영아 씨, 그리고 이우민 씨, 최영훈 씨, 신혜성 씨, 박지선 씨! 장안의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해피 투게더의 또 그 인턴 MC. 예. 우리 오늘은 말이죠. 지난주에 황현희 씨에 이어서 박지선 씨와 함께 한번 해보겠습니다. 너무 좋아! 예. 개콘이 상당히 저 해피 투게더 인턴 MC 제도 때문에 상당히 지금 피폐해져 있어요. 아, 왜요? 왜요? 개콘은 둘째 치고 지금 다들 인턴 MC 때문에 재밌는 얘기 구걸하러 다니고. 너는 학창시절에 뭐 없었냐고 구걸하러 다니고. 지선 씨가 사실 그 봉숭아학당에서 그 여성학자. 해피투게더의 발전을 지향합니다. 우리 MC분들 너무나 존경스럽습니다. 먼저 박미선 씨. 박미선 씨. 방송 때마다 남편 이봉원 씨를 빼놓지 않고 말씀하시는 점이 상당히 부부간 금슬이 좋아 보이십니다. 그렇죠. 금슬이 좋아 보이지 않냐고 저희 할머니께 여쭤봤더니 할머니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네 눈엔 저희 금슬이 좋아 보이냐? 응? 이봉원 얘기를 안 하면 못 웃기니까 너 막 하는 거다. 그게 남편을 이용하는 거지. 이봉원 얘기를 한번 못 하게 했더니 코린입도 못 띄고 있더라고. 이래서 코린내가. 그리고 저희 신봉선 씨. 신봉선 씨 상당히 재치 있는 연예인입니다. 헌데 왜 녹화 중에 신봉선 씨 마이크만 꺼놓습니까? 왜 자꾸 신봉선 씨 편집합니까? 도대체 그녀의 문제가 뭐냐고? 지 할머니께 또 항의했더니 할머니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걔는 문제가 없다. 박명수가 그렇게 안 웃어준다. 후배들 얘기할 때마다 후배들이 치고 올라올까 봐 그렇게 슬픈 생각을 한단다. 슬픈 생각을. 유재석 씨. 최고의 MC인 거 인정합니다. 어디에서나 최고의 프로그램을 만드는 최고의 MC입니다. 그렇지 않냐고 저희 할머니께 여쭤봤더니 할머니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 나는 걔 얼마나 좋냐 유재석이. 네. 그 해피투게더 보담도 저 1박 2일이 그 참 재밌더라. 어? 근데 저 장가 가서 그런지 살이 많이 쪘더라 걔가. 어? 네. 잘한다. 그리고 무조건 이 비방하는 게 아니라 네. 정말 그 인턴처럼 네. 하나하나 배우는 마음가짐으로 하려고 필기할 치부책을 들고 왔어요. 하나하나 적으려고. 유재석 씨는 일단 호의적이다. 박명수는 불길한 얼굴. 인상이 좋지 않다. 지상 요리 보고 싶다. 예, 정말 세상은 너무 불공평한 거예요. 왜요? 저런 사람을 이렇게 예. 가만두면 어떡합니까? 스타를 만들어줘야죠. 박명수 완전 안 웃기다. 삼재 같다. 삼재 낀 것 같다. 삼재 낀 것 같다. 자, 일단 오늘 제 옆에 함께 해주신 영원한 젊은 이영아 씨. 근데 진짜 젊으셨어요. 젊으셨어요? 이 세월을 거꾸로 가는 듯한 말이죠. 얼굴도 예. 너무 좋으시다. 그래요? 네. 노력을 하니까. 어떤 노력을 하세요? 아, 피부 관리도 하고. 아~ 레이저 좀 쐬세요? 네. 레이저? 예. 예. 솔직하시다. 아, 솔직하시다. 레이저? 예. 이건 얘기할까 말까 고민하신 거죠? 일주일에 한 번은 네. 아름 어디 어디에서 그 피부 관리 관리를. 아, 그러시군요. 아, 거기서 협찬 받으시는 거예요? 협찬, 예. 협찬, 예. 협찬 이해야. 요즘 작품도 굉장히 하시는 작품마다 재밌던데 특히 그 친구 같은 아버지 역할로 굉장히 많이 나오세요. 아드님께 우리 상훈 씨에게도 그렇고 좀 편안하게 좀 대화를 많이 해주시는 편입니까? 아 대화는 자주 하려고 애는 쓰는데 서로 바쁘다 보니까 네. 또 시간이 잘 안 맞는 경우도 있고. 근데 이영아 씨 말씀하실 때 네. 우리 박인턴이 계속 뭘 적고 계세요. 난 뭘 적는지 되게 궁금해요. 이형아, 피부과 레이저, 아름땡땡 협찬, 이형아 부자, 부자간 대화 단절. 그 위에 이것도 있어. 신봉선, 내게 등을 돌렸다. 그렇게 적기만 믿으라고 그러더니 딱 들어가니까 이렇게 등만 보여주세요. 아니, 저 같이 작품하는 후배들과도 또 굉장히 또 예, 친구처럼 그렇게 지낸다는 얘기가 있어요. 특히 이제 신인 같은 경우, 뭐 후배들 같은 경우에는 좀 선배들하고 작업을 할 때 좀 어렵죠. 상대 학교 가자 B랑 아버지 아들로 나오셨잖아요. 네. 그래갖고 되게 친구처럼 빛내신대요. 삼촌. 그 연락은 그러면 좀 요즘도? 연락을 좀 했으면 좋겠는데. 연락한
아니 녹화 끝나시고 지상렬 씨랑 같이 이렇게 저 인천에서 회랑 또 술 드셨는데. 아니 저는 이제 후배들을 좀 이렇게 거느리고 싶어서 사주셨대요. 좀 이렇게 그런 스타일인데. 잘 사주신대요. 후배 밥 사준 적 있어요, 박명수 씨? 저는 많이 힘들어가지고 그렇게 못하고요. 하여튼 저 뭐 지난 얘기지만 결혼식 때 음료 못 먹게 하는 거는 진짜 처음 봤어요. 그게 궁금심리 때문에요. 한 명 시키면 한 200병 나가요. 야, 진짜 그저 예식장 지배인님도 여기 저 콜라 한 병만 주실래요? 그랬더니 저 박명수 씨가 음료는 절대 안 됩니다. 아니 뭐 하는 돈은 없으시겠어요? 아니 충분해요. 신분 점은 있었어요. 언제요? 녹화 전날 연습실에 딱 들어갔는데 불이 꺼져 있는 거예요. 네. 갑자기 불이 켜지더니 아, 생일 축하합니다. 석고에서 그리고 생일 기획 갖다 놓고 그래서 제가 이제 그 감독님한테 가서 제가 끝나고 우리 저녁을 모시겠다. 네. 그 여의도에 무슨 돼지갈비집 있잖아요. 있죠. 거기다 이제 전화를 했어요. 예약이 다 됐다는 거예요. 그때 소고기집뿐이 없는 거예요. 돼지갈비집. 소고기집 예약을 하려고 하니까 인원이 한 70몇 명 되는데 이거 고민이다 그랬는데 전화가 한 통이 왔어요. 그래서 형님 무엇입니까? 그래서 넌 뭐냐? 그랬더니 아무것도 없습니다. 너 오늘 우리 회식인데 너 와서 저녁 좀 사라 그랬더니 네. 그리고 이제 그 친구가 왔어요. 그러니까 좀 돈이 많은 친구예요. 계산할 때 됐는데 이 친구는 보디가드를 부른 거야. 근데 한 친구가 고목질 가방을 들고 고깃값 계산을 카운터 불러. 카운터가 딱 왔어요. 가방을 딱 내고 그러니까 한 차례 저는 007 가방에 400억 들어간다는 거 그때 처음 알았어요. 400억이요? 400억. 만원짜리로요? 아니죠. 수표로? 딱 열은 거예요. 그러니까 400억? 고기 먹다가 스톱모션. 맥주 마시다 스톱모션. 전부 다 스톱모션이 된 거예요. 400억이 그런 거 같아요. 전부 다 스톱모션이 된 거예요. 이렇게. 뭐야 이거. 이거 뭐야 뭐야. 그랬더니 얼마? 딱 그냥 턱턱턱 모셔가지고 딱 주고 007 가방이 지갑이네요. 나머지는 킷. 딱 그러고 다들 나는 찰나. 좀 뭔가 아쉽더라고 이제. 야야야 잠깐. 네가 너라고 형 동생이 호영 오전에서 제가 나한테 용돈 주면 좋아. 형님이 용돈을 달라고. 그러니까 또 사람들이 또 긴장. 과연 얼마를 줄 것인가. 한 다발이면은 1억이지. 진짜 100만원짜리 100만원짜리 별장이니까. 근데 우리 상원이는 이제 서열이 낮으니까 저쪽에 있었어. 사람들 긴장했잖아. 야, 얼마 꺼내나. 그랬더니 머리는 좋아가지고 상원아 일로 와봐 일로 와봐. 상원이 왔어요. 한 장 딱 꺼내가지고 닫으면서 100만원. 상원아 너 용돈에 고생하지. 그래서 집에 가서 상원이한테 얘기했습니다. 뭐라고요? 너 50만원 줘. 50만 원. 아, 나 때문에 또 번 거니까. 아드님한테 주셨어요. 50만 원, 50만 원. 야, 너 50만 원 줘. 아, 그건 꼭 알고 지내고 싶네요. 우리 회식 때 한번 모셨으면 좋겠네요. 아, 진짜. 네. 오늘 회식할까요? 저도 생일 지난 지가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는데. 살만 하잖아. 왜 그러냐, 너는? 아, 저 농담하니까. 안 오셔도 돼요? 박명수 삼재. 박명수 람만 따로 만들었습니다. 네. 박명수 토크 맥 끊는 횟수. 10분 녹화 10분 됐는데 지금 5분은. 대단해. 형 축하해 축하해. 이영호 선배님은 멜로를 많이 하셔가지고 저 어린 기억에 당대 최고의 여배우들과 멜로 영화를 하셨었어요. 김지미 선배님부터 뭐 남정님 선배님 돌아가시죠. 정말... 정윤이, 유지, 장미 씨, 이보이 뭐 황신의 이보이, 뭐 황신의 원미경 씨, 원미경 씨, 강수연 씨, 최현 씨, 하다못해 뭐 이면 김혜수, 채림 씨까지. 저거 상대역. 채림 씨가 상대역이었어요. 예, 상대역으로. 와. 나는 김지미 선배님이 참 멋있었던 게 누구 돈 줄 때 지갑에서요. 우리는 세서 주잖아요. 예. 근데 안 세요. 주로 돈 주시는 사람 딱. 돈만 주면 좋아하시는 거. 딱 집어가지고 신봉선 씨 용돈에 딱. 오. 세지도 않고. 안 세고 딱. 집히는 대로요? 예. 내가 생각할 때는 연습하셨을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집으면. 요건 얼마? 어? 5차야 1, 2만 원 5차. 2만 원
제일 기억에 남는 게 그 난감한 여배우가 한 분 계셨는데 아. 그때는 이제 동시녹음 할 때도 있고 후시녹음 할 때도 있고 그런 때였는데 동시녹음이 아니니까 그냥 표정만 이러면 될 텐데 꼭 신음소를 내는 여배우가 있었어요. 동시녹음이 아닌데 왜 너 소리를 왜 내니? 아 부끄럽게 했지. 근데 이게 이렇게 뭐 이렇게 하면 하여튼 이게 뭐예요. 소리를 자꾸 내는 거야. 민망하잖아요. 왜 이렇게 소리를 내? 그랬더니 저는 오디오가 안 나면 감정이 안 잡힌다는 거야.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어요? 정말 또 요즘 많은 부러움과 이 또 예. 예, 인꼬부부 아니겠습니까, 연예계. 예. 올림픽 그 때 두 분이 또 연예인 응원단으로 예. 일부러 설정을 했어요. 어떻게? 티샷을 좀 올려라, 배구. 시어리다처럼. 네, 제가 좀 올렸어요. 자꾸 적어드라. 진짜? 이야. 귀엽다. 그래서 앞에 있으니까 아니나 다를까 딱 카메라가 잡더라고. 그래서 숨어 있다가 거기 딱 껴들었어요. 그래서 막 응원을 했어요. 내가 남편이다. 그렇죠, 그렇죠. 그걸 보이고 싶었어요. 전 세계 분들은 그냥 매니저로 알지 않았어요? 남편이란 생각을 안 하실 수도 있고. 사실 저 나이 차이에 그 행복하기 힘들거든요. 몇 살 차이에요? 부모님? 12살 차이. 12살. 예. 어릴 때 만나서 예. 그 결혼은 아무것도 몰랐을 때 해요. 진짜 그 유미 씨야말로 정말 아무것도 모를 때 정말 너무나 많이 알고 있는 영훈이 형한테 가셨죠. 아, 되는 거야. 정말 이제 지나서 얘기지만은 아 저희들 주변에서는 아니 근데 듣기로는 두 분이 한 번도 이렇게 말다툼 같은 것도 하나 뭐 아직은 솔직히 안 했어요. 예, 그래서 이제 방송 같은 데 가면 뭐 부부끼리 뭐 다퉜던 얘기라든가 이런 거 좀 해야 되는데 실제로 다툰 적이 없으니까 할 얘기가 없어요. 아니, 한 번도 없어요. 주용훈 씨 같은 이런 케이스가 사실은 좀 위험 케이스예요. 왜요? 왜요? 아니, 잘 살고 있는데 부부한테 왜 위험한 거예요? 제가 그 뭐 달빛 소나타라는 걸 MC를 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연예인 커플 부부들을 이제 초대해가지고 이제 그 일상을 이제 얘기, 토크쇼로 했는데 아, 우리 뭐 싸워요. 아우, 이제 지겨워요. 그러면은 오래 가고 우린요. 좋아요. 아침에 나갈 때 뽀뽀하고 나가고요. 아. 집에 들어오면 뽀뽀해주고요. 그러면 머지않아서 딱 끝나요. 저희 뽀뽀하고 선배님 뽀뽀를 안 합니다. 이거 아시죠? 지금 보시죠. 그래도 그렇지 않을 거. 그리고 이런 얘기를 하셔놓고 본인도 좀 민망하셨죠. 그분이 서로 감정을 숨기지 말고 네. 좀 할 얘기는 하고 아니 이게 별로 상할 일이 없는 나이 건데. 차이도 있으니까 네. 다 항상 다 이해를 해주는 것 같아요. 누가 둘 다 서로 뭐, 지금 이영아 씨가 뭐 또 하신 얘기 어휘연애 아니 왜 자꾸 아니 왜 위험하다고 자꾸 그러세요. 속에 쌓아두지 말란 얘기거든요. 아니 어떻게 이봉원 씨하고 그런 스타일로 가요 그냥. 아, 진짜요? 예. 확 풀어버리잖아요. 예. 할 얘기. 아니 근데 별로 다툴 일이 없어요. 서로 음식 맛있게 하세요 혹시 윤미 씨? 제가 또 잘해요. 아 주영 씨가 잘해요. 네, 설거지도 잘해요. 제가 잘해요. 진짜? 이게 근데 잘해. 어떻게 싸울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음식 맛있다고 싸울 수는 없잖아요. 어떻게? 아 왜 이렇게 말씀? 어떻게 다투어야 되는? 어떻게 다투어야 되나요 이럴 때는? 근데 너무 행복하시다 럼. 아 근데 이제 또 애기 있고 이러면 또 그런 일이 다들 이제 싸울 일들이 많이 생긴다 그러더라고요. 아, 또 그럴 수 있겠지. 그러면 네. 조금 더 기다려봐야겠네요. 이영아 선배님께 개인적으로 좋은 선생님 조금 더, 예. 2세 얘기 나와서 그런데요. 2세는 언제 가질 예정이세요? 아, 이제 지금까지는 일부러 좀 안 가졌고요. 네. 이제는 이제 가질 때가 된 것 같아서. 그렇죠. 조금씩 이제 밤에 촛불 좀 켜기 시작했어요. 촛불 켜신 지 얼마 되셨어요? 우리는 저 불 저기 형광등 나가야 돼. 너무 촛불 켜는 일이 없어요. 청전이 되지 않는 이상은. 아유, 촛불 한번 켜고 싶다. 오늘 들어가서 방구선 씨 네. 촛불 한번 켜세요. 네, 한번 끄실려 볼까요? 아니, 박성광 씨. 아니, 아니 우리 저 박지선 씨하고 박성광 씨도 네. 또 아니 두 분도 어떻게 좀 잘 되고 있는 겁니까? 좀 궁금해요. 진짜 궁금해요. 실제로 사귀어요? 하나도 지금 머릿속에 하얀데 여기에 지금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데 성광 오빠 사랑해. 네, 아 그래요. 지금 공개장으로 사랑을 고백하셨는데요. 그거 했죠. 했는데 둘이 자꾸 엮이고 다니니까 처음으로 이제 버라이어티를 한번 나갔어요. 그래요. 스타 골든벨이라는 스타 골든벨. 첫 버라이어티니까 제가 너무 이제
입을 꾹 다물고 막 크린내 날 정도로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쉬는 타임이 딱 되니까 성광 오빠한테 이 얘기 어때요? 이 얘기 이따가 녹화 다시 들어갈 때 하면 어떨까? 그랬더니 오빠가 대박이다. 진짜 재밌다. 꼭 해라. 그 얘기 정말 재밌다. 녹화 들어갑니다. 큐 딱 하는데 성광 오빠가 그 얘기를 막 하고 있는 거야. 내 얘기, 내 이름만 싹 도려내고 자기 이름만 싹 집어넣어가지고 근데 그 얘기가 잘 살 리가 없죠. 여고 시절 얘기인데 여고 시절 얘기인데 자기 이름을 하니까 그 삶을 살지도 못하고 여고 시절 얘기를 그때 이후로 이 사람이 상당히 야망이 크구나. 위험한 남자다. 위험한 남자지요? 세 분 다 거의 뭐 신혼인데 네. 저기 부부가 그 취미 생활을 같이 하고 있어요. 저기 야망. 저 얘기 정리하고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야망이 어디에요? 남자가 야망이 큰 야망 큰 남자들은 어떻습니까? 야망 큰 남자. 근데 뒤통수를 쳤다. 성공을 위해서 사랑하는 여자도 막 버리고. 예를 들면. 안 되죠. 근데 조금은 좋습니다. 맞아. 이 영화 오락가락. 신혜성 씨가 또 오늘 함께 해주셨는데 그 노래 한번 저 이번에 어떻게 얘기를 들어보니까 브리티시 락이라고 그러네요. 네. 영국 락이라고 그래서. 예. 락이요. 네, 이런 노래. 다 같이. 상처 입은 자리가 고운 그대라서 사랑해요. 그 눈물도 헤어짐의 의미를 아는 가슴도. 주영훈 씨도 예전에 발라드 했잖아요. 네. 누나 괜찮았어요? 한번 잠깐 불러주세요, 발라드. 너 두 분이서 같이 부르시면 되겠다! 홍콩 있잖아. 부부가 둘이 듀엣 같은 거 자주 부르는 거 괜찮은 거 같아. 아, 너무 좋지. 좋은데? 날 사랑할 수 있나요? 그대에게 부족한 나인데 내게 사랑밖에 드릴 게 없는 거요. 이런 날 사랑하나요? 이제. 제가 왜 감정 잡는데 얘기를 해요? 이제. 고개 흔드는 순간. 아, 진짜. 웃기다. 이거 괜찮은 거죠? 이렇게 돼. 잘 안 맞았어. 엄마가 이제 뭐 이제요? 나도 이제요 뭐 그럼 이제요 왜 자꾸 이제라고 그러세요? 연애하는 게 결혼했거든요. 결혼했어요. 선배님 왜 이제라고 이제요? 아 웃겨. 얘기를 들어보니까 저 에릭 씨가 좀 그 신혜성 씨하고 사이가 어색했다라는 거. 아 정말요? 다른 멤버들 만나면 없어요. 되게 편하고 좋고 막 장난도 막 치고 그러는데 이상한 걔랑은 둘은 못 만나겠더라고. 뭐 이상하다. 서로 뭐 신화 일 때문에 연락이나 이런 거 할 일이 있잖아. 그러면 다른 멤버들은 통화도 하고 또 하는데 걔랑은 통화도 안 해요. 문자로만. 그래서 문자 되게 길게 막 보내요. 아, 통화할 내용을 문자로 보내다 보니까. 그 전화를 그래서 너무 답답해서 전화를 하잖아요. 네. 그럼 끊어버려요. 그리고 문자로 해 이렇게 하고. 근데 에릭 씨가 위층으로 이사 왔어요? 아니요, 제가 이제 에릭 씨. 아니, 제가 이제 혼자 살다가 혼자 살고 싶어서 집을 좀 알아봤어요. 근데 알고 보니 마지막 장소 잡았는데 거기가 에릭 씨네 집이에요. 그 바로 아래층이에요, 에릭 씨가. 아, 전혀 몰랐었는데. 아, 모르고 갔어요? 예, 모르고 이제 알아보다가. 얼마나 안 친했으면 몰랐을까? 집도 몰라. 이번 기회를 좀 친해져 봐요. 아니, 좀 과자 같은 거 이런 거 많이 만 밥 같은 거 가지고 내려가서. 근데 야, 네가 같이 먹자. 맥주 하나 들고 와가지고. 막상 과자 들고 가서 그 거실에서 서로 문자로 대화할 것 같아요. 아니 그 사실 그 우리 주영훈 씨도 장인어른하고 장모님하고 나이 차가 그렇게 많이는 장인어른이 서세원 형님하고 나이 같으시고요. 형님. 네, 장모님이 이제 그 김은국 선배님 이런 나이 또래니까 조용기 형님. 누나네요 누나. 조용기? 예. 쉰. 쉰. 이쪽 집어. 조용기 씨보다 한참 위시고. 아마 저희 장인어른이 굉장히 젊으세요. 그래서 저희 장모님이 저를 사실 지금도 그렇게 보통 사회 때 뭐 주서방 뭐 이렇게 불러야 되잖아요. 근데 영훈 씨. 말씀 편하게 하세요. 그러니까 생각하실 때는 아 서방 이렇게 억지로 부르시는데 이렇게 무의식 중에 부를 때 저 영훈 씨. 오늘 좀 어려워.
어려워하세요. 아니 실례 나이면 타고 집에서 반대 안 했어요? 처음에 이제 얘기할 때는 조금 괜찮을까 그랬는데 만나보시더니 너무 좋아하시고 네. 그리고 엄마한테 진짜 누나처럼 막 엄마도 잘 안아주고 애정 표현은 엄마 입장에서 떨렸겠어요. 제가 막 어머님이 무슨 저는 이제 장모님이니까 막 애정 표현 하죠. 그러면 영훈 씨 아, 괜찮은데? 영훈 씨 아니 개그맨들 사이에서 되게 인기 많았었다면서요. 아 이윤민 씨 그렇죠. 이윤석 씨가 예전에 강남수 씨도 그랬다면서요. 아 나는 그게 아니라니까요. 아 왜 갑자기 화를 내세요. 그 N번부 1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이제 네. 저는 화장실에 가 있었고 이윤민 씨가 인사를 했대요. 안녕하세요. 그랬더니 이제 박명수 씨가 예 그리고 이제 제 아내가 엘리베이터 앞으로 간 거예요. 그리고 박명수 씨가 뒤에 이렇게 서 있더라고요. 제가 딱 나왔어요. 그랬더니 박명수 씨가 뒤에서 웬 여자 제 아내를 이렇게 그래서 내가 윤미잖아. 형수구나. 아, 나도 신인 탤런트인 줄 알았어. 얘기 너무 들었어요. 맞아요, 맞아요. 맞는데 그게 아니고, 네. 어? 이윤미 씨인가 아닌가 헷갈려서 그냥 본 거지. 에이, 근데 왜 앞에 가서 봐야지 뒤를 이렇게 봐. 아, 참. 아니, 보셨잖아요. 이거 민감해요. 아니 진짜 난 그런 생각 없었어요. 형수님, 어? 형수인데 화장을 안 하고 알았어, 알았어. 그렇게 알았어, 합시다. 알았어. 그렇게 합시다. 그래. 아니 왜 짧은 거 입고 다녀. 한번 입고 다녀, 한번 아, 나 큰일 났네, 이거. 아유, 보기 봤네, 보기 안 봤다니까. 아, 솔직히 저 연애할 때 악기 좀 썼죠? 저 이제 피아노 같은 거. 아, 그럼, 그럼. 아, 연애할 때 많이 좀 예. 모성애를 자극할 만한 이런. 그러니까 한 잔 이렇게 같이 예, 연애하면서 먹으면 예. 그렇게 눈물을. 뭐 하는 뜻이야? 이영아 씨, 이 상황 어때요? 아, 울어? 아니, 아니. 행동에 겨워서. 아, 예, 예, 그렇죠, 그렇죠. 아니, 그, 저, 예전에 H유진 씨가 미국에서 에릭 씨, 앤디 씨, 혜성 씨, 토니 씨가 다 같은 그 동네 살았다고 그랬는데, 그게. 예, 네, 그랬던 것 같은데. LA에? 그쵸. 그 유학은 어떤 이유로 혹시 유학을 가셨나요? 근데 이 얘기를 한 번도 못 했는데, 부모님도 모르세요. 유학을 간 이유를 유학을 보내주신 유학 간 이유님께서는 당연히 이제 공부를 하기 위해서 이제 제가 가고 싶다 말씀드렸었는데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시작이 됐냐면 중학교 3학년 때 어떤 한 후배를 좋아해서 저희 학교에 2학년 후배를 네, 굉장히 좋아했었는데 굉장히 오랫동안 짝사랑을 했어요. 아. 제 친구가 제가 끙끙 앓고 있으니까 노래방 가기로 했거든요 친구들이랑 걔를 불러줄까 그러는 거예요 친구가 어떻게 하다가 그치, 억지로 불렀어요, 그 자리를. 근데 그날 이제 제가 고백을 했어요. 사실 1년 동안 거의 널 좋아했다. 근데 그 후배도 저한테 얘기를 하는 거야. 저를 1년 동안 좋아했다. 야! 이게 드라마네! 그러니까 서로 그랬던 거예요. 연애소설. 근데 그러고 나서 조금 있다가 이제 겨울방학이었는데 저희 온 식구들이 미국 여행을 예. 여행을 가기로 했어요. 여행을 가서 미국에서 막 재밌게 뭐 구경 다니고 재미 놀고 있는데 한 일주일 정도 지나서 이제 전화를 했는데 먼저 그 전에 친구한테 먼저 통화를 했어요. 별일 없냐 이렇게 통화를 하다가 그 후배가 그 짧은 시간에 다른 사람이랑 사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후배 전화를 했죠. 너 나한테 얘기할 거 없냐. 그 얘기 꺼내고 나서부터 한 거의 5분 동안을 서로 얘기를 하면 가만히 있었어요. 전화기 붙잡고. 저도 얘기를 못하고 얘도 얘기 못하더라고. 얘가 5분 정도 뒤에 미안하다고 딱 한마디를 하고 저는 듣고 말을 못하고 끊었어요. 네. 그 어린 나이에 너무 충격이 컸던 거예요. 한국에 가기가 싫더라고요. 갈 자신이 없더라고요. 가서 그 후배를 볼 자신도 없고 막 모든 게 싫어서 부모님한테는 여기 있어보니까 너무 좋다. 미국이 공부를 하고 싶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은 그것 때문에 못 돌아갔어요. 아 지금 데뷔해서 사실 유학 갔다 왔다는 걸 알았는데 이런 이유 때문에 유학 갔다는 건 처음이에요? 처음이에요. 처음 얘기한 거. 부모님이 방송 보셔도 괜찮으시겠어요? 끝날 것 같아요. 왜냐면 되게 힘들게 유학 시켜주셨거든요. 그러니까. 그 여자분이 되돌아오신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지금 얘기 들으셨잖아요. 진다가 부인이 아니잖아요. 아, 박지선 씨도 네. 첫사랑. 저는 정말 솔직히 말해서 한 번도 연애를 안 해봤어요. 그래서 성범 오빠가 첫 남자고 안 사귀었잖아. 네? 너 혼자 좋아한 거잖아. 그러면 첫 키스 언제예요? 아, 첫 키스를 이제 좋은 질문이에요. 저 진호 씨, 그럼 오빠 매 끊는 거 세 개만 지워줘요. 네, 네 아니 이거. 지금 찢어버렸는데 네, 그첫
성광 오빠가 예. 술 먹으면 버릇이 키스하는 거예요. 아, 진짜? 네. 안 좋아 그래요? 아, 진짜? 화립장이 아니잖아요. 신길동 동네 입술이라고. 뭐라고? 신길동 동네 입술. 나도 이제 술 먹은 술을 이제 같이 동기들끼리 먹었는데 같이 딱 먹었으니까 나도 이제 한번 오빠가 오면은 피하지 않고 난 해야겠다. 아니 술 처먹었다니 아까 몰려서 와요. 아 이기네. 뽀뽀는 했으니까. 했으니까. 개콘에서 했으니까 그걸 시시하더라고. 피하지 말아야겠다. 근데 차 오는데 오빠가 왜 자꾸 피하냐는 거예요. 어? 난 분명히 안 피했는데. 그러니까 자기가 술이 돼서도 이게 의식적으로 날 이렇게 밀면서. 계속 밀더라고 얼굴을. 아, 그리고, 땡기는 게 아니라 밀면서. 이게 이렇게 와야 되는 자기 와야 되는데 네. 계속 얼굴 이렇게 밀면서. 밀면서. 버릇이긴 한데. 버릇이긴 한데 나중에 차마 술이 되게 못하고서 못. 아니 두 분이 첫 키스겠죠. 두 분이 첫 키스. 그렇죠. 아 둘이 첫 키스. 예예. 예. 그거 이제 만나면서 비가 많이 오던 날 했죠. 아 어디서? 네. 이 파인들 가다가 타이어가 펑크가 났어요. 일부러 파인. 아니 진짜 아니. 거기다 못 뿌려놨지. 아니 진짜. 그때는 제가 너무 당황을 해서 그때까지 제가 타이어를 이렇게 잘 갈아본 적이 없는데 뭔가 여기서 멋지게 이걸 갈아야 된다는 그치.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다 열심히 했어요. 풀어가지고 네, 타이어를 딱 갈았어요. 하고 딱 타니까 이제 빗물이 계속 젖었잖아요. 이제 되게 마음 아파하면서 이렇게 다 닦아주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렇게 이게 싹 닦아주는데 분위기가 이제 세우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살짝 입술이 이렇게 요쯤에 딱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싹 이마를 갖다 댔죠. 이렇게 이마에다 이렇게 입을 맞춰주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싹 슬라이드 들어갔죠. 아니 저 주영훈 씨하고 유지석 씨하고 토크박스 출신이죠. 저랑 같이. 예. 저는 그때 이제 화제가 됐던 게 최하정 씨랑 있었던 얘기를 이제 방송에서 했어요. 너무 웃겼어요. 맞아요. 그게 뭐냐면 저희 아버님이 목사님이시거든요. 아버님 얘기 정말 재밌는 얘기 많았어요. 아버님 목사님인데 최하정 씨가 저를 볼 때마다 맨날 아유 목사들이라는 게 맨날 아유 목사들 맨날 이러시는 거죠. 네. 기분이 나쁘잖아요. 그래서 제가 목사 하지 마라. 목사님이라고 그래라. 그랬더니 최하정 씨가 그럼 니네 아버지 직업란에 목사님 이렇게 적니? 목사라고 적지? 야, 신부님이 신부라고 적지? 신부님이라고 적지? 그러니까 목사잖아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화가 나서 야 그럼 스님은 스야?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화제가 됐어요. 스님은 스냐. 아무 또 동네 화제가 많이 됐었죠. 화제가 됐었어요. 스님은 스냐. 네. 아 좋습니다. 스타의 숨겨진 추억을 통해서 스타의 참모습을 발견해보는 시간. 아, 저도 늘 얘기는 하지만 참모습이 진짜 발견이 되는지. 그럼요 가끔. 자 캐비넷 토크 이건 뭐! 이현아 선배님부터 한번. 네. 저 그냥 물어봐요. 이제 촬영 때문에 첫 해외를 나간 게 유럽, 스위스, 뭐 영국, 뭐 프랑스, 뭐 그쪽을 이제 촬영을 가셨는데 혼자 이제 방에 들어갔는데 호텔 방에. 네. 근데 전원에 꼽는 걸 몰랐어. 아, 그지. 요즘은 전부 다 이거 열고 들어가서 전원이 들어오잖아요. 근데 그 당시 한국 호텔들은 전부 다 뭐 호텔 자주 가지도 않았지만은 그걸 굳이 안 하셨거든요. 이게 들어갔는데 불이 안 들어오는 거야. 그렇게 좋아요? 에어컨이 안 들어와 더워 죽겠는데. 그러다 보니까 자꾸 옷을 벗던 게 다 벗어버렸어요. 옷을 다 벗고 하여튼 목욕탕까지 들어가서도 스위치 찾아보고 없어요. 그런데 문득 아 문 입구에 뭐 이렇게 초인종 옆에 뭐가 이렇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게 이게 전원이 들어오는 거구나 하고 문을 이제 열고 나가다가 옷을 벗은 상태에서 문이 탁탁 닫혔어요. 어디까지 벗으셨어요? 다 벗으셨던 것 같아요. 예, 완전히. 이렇게 보면은 노브에서 뭐 바이올린 키고 뭐 콘트라베스 연주하고 난리나고 나고 뭐 와인 마시고 웃고 떠들고 그리고 있는데 쳐다보니까 저 한 3, 4층 아래 청소 아줌마가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줌마를 불렀지. 애타게 이 아줌마가 올라와 오셨어요. 그래서 뭐 얘기가 통합니까? 뭐 영어가 되니까 뭐 불어가 됩니까? 뭐 하여튼 열심히 설명을 했어. 바디랭귀지로 내 방인데 감사하시고 제가 그 아줌마 눈이 반짝하는 때가 언제냐면 그래가지고 이게 내 방인데 이게 뭐 이러고 계시잖아.
그래가지고 정말 아주 애걸복걸해가지고 방에 들어간 적이 있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본의 아니게 이렇게 된 거고 바니걸스라고 있죠. 네, 네. 독일에서 사우나를 갔는데 이제 뭐 남녀 이제 같이 다 들어오는 데니까 그건 뭐 흉이 아니고 그거 자연스럽게 이제 벗고 있는데 그러니까 동양의 미모를 한껏 뽐내는 거야. 서양 사람들 지나가면 탁 뭐 탁 그러면서 네. 미모를 뽐내는데 한국 사람이 뭐 여행 자유가 아니니까 없었죠. 근데 동양 사람이 하나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 사람이다 일본 사람 뭐 그리고 또 자태를 탁 이렇게 뽐내는데 동양 사람이 지나가다 다시 오더니 한참 이렇게 보더니 오드레 오더니 야 니들 바이글상이가 됐던 썰렁한형입니다 동양의 미를 뽐내고 야 니들 바이글상이가 유재석 씨가 처음 이제 MC를 맡게 된 프로그램에 저희가 다 같이 출연을 하게 됐어요. 예. 저, 박경림 씨 많은 분들이 출연을 하게 됐어요. 그런데 최면, 최면. 너무 크게 들으시오. 최면은 조용히 씨부터 시작을 하는 거. 우리가 아는 분이 아니라 생전 처음 보는 최면 술사가 나오셨어요. 최면, 최면. 네, 예. 최면 술사가 나오셔가지고 순수한 사람일수록 최면이 잘 걸립니다. 아. 순수하지 않은 사람은 최면이 안 걸립니다. 그래서 아, 예. 그리고 앉아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눈을 감으라고 한 다음에 자, 오른손이 올라갑니다. 오른손이 올라간다. 막 그러는데 저는 안 올라가더라고요. 그냥 가만히 있는데 갑자기 뒤에 스태프들이 갑자기 와 뭐 이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말고 다른 사람들은 다 손이 올라가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떡해요. 그래서 어떡하지 하다가 그냥 뭐 들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사람이 거기 사람들이 너무 대단하십니다. 그러더니 이제 전생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지금은 조선시대. 막 조선시대까지 갔어요. 지금은 조선시대. 나는 지금 들판을 달리고 있습니다. 들판을 달려서 들판을 달립니다. 그러더니 자 개울가로 갔습니다. 개울에 비친 당신의 얼굴을 보세요. 당신은 누구입니까? 그러더라고요. 호랑이입니다. 맞습니다. 당신은 호랑이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내려왔어요. 야. 그때 신인 어떤 여자 가수가 나오셨어요. 근데 그 여자분 눕게 하시더니 이분은 새로운 최면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가상 최면입니다. 자, 이 여자분에게 나는 지금부터 초콜릿이 먹고 싶다. 초콜릿이 먹고 싶다. 초콜릿이 먹고 싶다. 했더니 여자 가수가 이제 초콜릿이 먹고 싶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생마늘을 이만큼 먹고 싶더라고요. 자, 나는 지금부터 초콜릿을 먹는다. 그래서 마늘을 왜 마늘. 이 여자분 입에 딱 넣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한 20개를 먹으면서 나는 자, 아몬드 초콜릿 자, 줄까요? 감사합니다. 무슨 맛입니까? 네. 너무 달고 맛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다 드시더라고요. 20개를 상고 전 스태프들이 우와 그 이제 끝이 났어요. 근데 이제 테이프 갈면서 이렇게 쉬는 시간에 나만 왜 안 걸리지? 그래서 이제 다들 출연자가 있을 때 제가 야 경림아 저기 나는 사실 말이야 난 최면이 안 걸리는 것 같아. 나 사실 아까 그 호랑이 얘기랑 나 지연이 얘기야 하나도 안 걸려. 경림이가 오빠 저도 다 지연했어요 그러더라고요. 근데 전 출연자가 저도예요. 그러다가 동시에 그 신인 여자 가수를 딱 쳐다봤어요. 저 죽는 줄 알았어요. 저 정말 죽는 줄 알았어요. 이야 신인이니까 신인이니까 자동차인데요. 승합차 그 지훈 씨랑 강탄 S라는 그룹으로 활동한 적 있어요. 이제 지방에 공연이 있어서 이제 갈 일이 생겼는데 전 스케줄 때문에 이게 좀 뒤 공연이 좀 늦은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굉장히 바쁘게 그 이제 공연장에서 막 가고 있었어요. 도착을 했는데 거기 보니까 좀 시골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논두렁 같이 이렇게 절벽 같이 비슷한 이렇게 논두렁 있고 거기 일렬로 차들이 이렇게 이렇게 일렬로 다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그 중간에 차를 빨리 대고 이제 매니저는 늦었으니까 그 QCT를 확인하러 이제 바로 급하게 내렸어요. 매니저가 내리자마자 갑자기 차가 앞으로 천천히 굴러가는 거예요. 근데 바로 앞에가 논두렁 낭떠러지예요. 근데 제가 그때 이제 조수석에 앉아 있었고 그 뒤쪽에 강타 씨, 지훈 씨 그리고 그 뒤에는 코디 분들이 계셨는데 이걸 차를 막아야 되니까 저는 거기서 이제 몸을 진짜 막 붕 날려서 브레이크를 빡 밟았어요. 다행히 차가 안 떨어지고 와, 난 진짜 뒤에 다 달렸다 내가 너무 자랑스러운 마음으로 정말 딱 멋있게 뒤를 딱 쳐다보면서 괜찮아? 그러니까 뒤에 모든 사람들이 저를 이상하게 보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제가 이제
차에 그 앉아 있었는데 옆을 보고 있었는데 그 뒤차 이렇게 후진을 하니까 순간 저는 차가 앞으로 간다 생각을 한 거예요. 가끔 그렇게 착각할 때 있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내 차를 가만히 보고 긴장을 하고. 저는 정말 그게 죽을 뻔, 그냥 떨어지면 그냥 죽거든요, 진짜. 네. 제가요, 네. 또 지금은 비록 아니지만 신화 창조였잖아요. 예, 그렇죠. 오늘 후하게 한번 신혜성 씨한테 노래 한번 하겠습니다. 아, 지선이 오늘 DJ로. 지선 씨가 불러주시겠다고요? 네. 진짜요? Loving you, it's easy 'cause you're beautiful. I make it love with you. It's all I want is you. 아니 저 이영아 씨도 기타 연주 실력이 굉장히 뛰어나시잖아요. 꼭 기타 치시면 이런 걸로 오프닝을 하시죠. 자, 여기다. 춤을 좀 만들어야겠는데요. 예, 예, 몇 개 좀 맞춰가지고. 예. 다른 거 없어요? 한 번. 발라드 혹시 저. 치시잖아요. 에이 뭐야. 나 잠깐 맛배기 좀 쳤죠. 아니 맛배기로 치신가 못 쳐요 저. 아 한번 치세요. 파란색. 파란색. 네. 귓가에 지저귀는 파란색. 마음에 번더기는 파란색. 부시시나게 지시의 모습. 내 곁에 두고 싶은 파란색. 파란색 죽었어. 그렇죠, 그렇죠. 예, 예. 제가 학창 시절 때 또 이제 에릿도였고 하니까 제 조회 시간마다 구령대에 많이 올라가가지고 이 상장도 많이 대표로 받고 그렇게 했어요. 공부 잘했어요. 한에서 몇 등 했어요? 1등 했어요, 솔직히. 아, 공부만 안 했다니까. 공부밖에 할 수 없었지, 그래. 뭐. 네, 네, 네. 아, 조회 시간에 딱 올라가서 상을 받으려고 그날도 구령대에 싹 이렇게 서 있었는데 그 후나 말씀 길잖아요. 그러니까 자연히 지루하니까 이렇게 살짝 졸게 된 거예요. 근데 그날따라 바람이 강풍주의보 너무 세게 불어가지고 그 바람에 깼어요. 바람에 바람이 너무 많이 부니까 딱 깼는데 저기 주임 선생님이 훈화 말씀을 딱 하고 계시는데 어디서 바람에 검은 비닐봉지가 날아왔는지 선생님 얼굴 옆에 자꾸 나불나불나불 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잠결에라도 저걸 쪄드려야겠다 해가지고 이렇게 살짝 가서 그걸 훅 잡아 뗐어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같이 아! 이러면서 따라오는 거야. 뭔가 하고 봤더니 선생님이 머리숱이 없어가지고 머리가 이짝에만 나는 선생님인데 이걸 길러가지고 스프레이로 싹 넘겼어요. 근데 그날 강풍이 부니까 강풍이 널어가지고 이게 너벌너벌너벌너벌너벌너벌 이게 너벌너벌너벌너벌 그 선생님이 두발 규제에 더 신경을 쓴 거예요. 나 때문에 더 신경을 썼는데 남자애들은 앞머리 3cm 이상 금지라는 게 있었어요. 남자애들은. 근데 어떤 애가 걔만 연예인처럼 눈을 다 덮고 다니고 걔만 연예인처럼 그래서 주임 선생님이 화가 나가지고 이 자식 이리 와봐. 어? 머리가 그게 뭐야? 어? 학생이. 그러니까 가만히 있어요 걔가. 그래서 이 자식이. 이리 와! 머리를 딱 잡아챘는데 이마가 이만해가지고 앞머리 3cm 라니까 눈을 가리는 거예요. 그 이후로 걔 별명이 연예인이었어요. 근데 그 팀을 지킨 거지. 그러니까 앞머리 3cm 되니까 같이 코너한 오빠 중에 그 뚱뚱한 오빠가 한 명 김준현이라고 있는데 그 오빠가 주사가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 잠깐 말해서 어떤 사람이냐면 보통 이제 술 많이 먹고 이제 이렇게 일을 보는데 그 오빠는 등을 지대고 이렇게 이러는 거야. 몰라 그래서 자기가 그날도 좀 많이 먹고 이제 막차를 타고 집에 딱 가고 있는데 막차 버스니까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많죠. 굉장히 많죠. 그 사람들 중에도 한 대다수는 술이 이렇게 된 사람들이잖아요 다. 그래서 딱 탔는데 그 오빠가 그날은 웬일인지 바나나 우유를 하나 사가지고 이걸 이렇게 먹으면서 가는데 버스가 막 덜컹덜컹하니까 이게 미식미식했나 봐요.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오빠를 시작으로 마치 도미노처럼 다들 참고 있었는데 다 미식거리는 거 참고 있었는데 그 오빠 시작하니까 도미노처럼 그러니까 아니 저 컵버스라고 주영훈 씨도 술버릇이 좀 독특하다고 우리 저 이윤미 씨가 술 드시고 들어오면 너무 재밌어요. 저는 왜요? 그래서 나 뭐 술 먹고 늦게 들어와 저는 아무 말도 안 하는 게 집에 도착하자마자 부터 오늘 어떤 사람하고 술을 마셨는지 만약에 새로운 사람들이었으면 그 명함을 다 꺼내주면서 이 사람은 무슨 사람이고 뭐요 얘기를 다 하고 묻지도 않았는데 계속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저를 잠을 안 재워요. 아유. 술을 먹으면 그 얘기를 다 들어줘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아침에 한 3시, 4시면 알았어요. 이렇게 달래서 이제 재워요. 그러면 이제 알겠어요. 다 정리하고 재우면 아침에 좀 늦게 일어나잖아요. 어제 너무 늦었지. 내가 말이야. 어제 이 사람을. 얘기 다 했는데. 그리고 재웠는데. 재웠는데 또 그랬어요. 그래, 그래서 이 사람을 이렇게 했지. 이러면. 너 어떻게 알았어? 진짜 무섭다. 저한테 막 무섭다고. 얘기를 다 얘기해갖고 저는 그래서 안심하고 어떤 술자리든. 이렇게 되면은 제가 보기에는 이영아 씨 싸울 일이 없는 것 같아요. 그걸 다 받아주네. 이제 인정하시네요. 동훈이하고 술 주시고 하면 어때요? 그냥 시체처럼 자요. 나는 날 좀 깨워서 얘기 좀 하고 싶은데 그냥 잠만 자더라고요. 네. 원래 이봉원 선배 약간 무뚝뚝하세요? 왜? 무뚝뚝하세요? 어떻게? 원래? 왜요? 제가 이봉원 선배 좋아했거든요. 진짜? 네. 언제요? 그 고등학교 다닐 때 제가 이렇게 피부가 좀 흔덕흔덕했는데 그러면은 이봉원 선배 닮았거든요. 해피투게더만의 첫 코너 설정 토크 웃지마 써나! 저기요, 네. 얼굴 살만하네요. 아니, 이제 영화에도 사실은 계속해갖고 우리 동네에 살다가 아주 오랜만에 왔어. 그래요. 로맨스 가이로 유명했잖여. 아, 남자들 아니, 많이 올랐어. 물레방앗간 이런 데를 아주 그냥 대놓고 썼어. 나는 물레방앗간 안 갔어. 어디 간겨? 다 호텔방이요. 그랬구만. 아이고, 물레방앗 누가 썼냐? 조용기니, 조용기. 맞아, 맞아. 아이고, 경기내가 많이 쓰는 틀려. 그래, 수준이 틀렸어. 그래요, 그래요. 아니, 해성대. 해성대도 이제 저기 슬슬 저기 여자친구도 만나고 좀. 그러니까, 외로워 죽겠어. 아주. 아니, 나는 그래서 오늘 이 저기 나오는 사람 물어보니까 이 두 커플, 부부 나온다고 그러고 이영아 씨가 나온다고 그래서. 나는 그 연기자 여자분 이영아 씨 온다고 그래서 아 이영아 씨 아 이영아 씨 근데 오니까 선생님이라고 아니 이영아를 좋아하는겨?
아니 뭐 이제 그런 뭐 스타일이 좋은 겨? 혜성 그러니까 뭐 이제 새로운 그렇지 그렇지 만남이니까 혜성 네 우리 지선이도 지선이 왔잖아요. 이상한 하나 골라봐봐. 여기는 지적인 스타일이 있고 네. 그냥 조용하되 미인 스타일이 있어. 세상에 둘만 있으면 누굴 택할까? 그냥 혜성 네 난 네. 죽어 그냥. 그만해. 하고 다음 생에는 미학에서 좋은 세상에 태어나기를. 아니 그러면 저 요즘은 눈에 들어오거나 이렇게 마음속으로 들어오는 그래요. 여인이 없는겨? 한 여자친구가 없는지 한 3년이 된 것 같아요. 근데 이게 기다려도 안 나타나네. 첫 장은 3년 됐지만 나는 25년 됐는데. 아이고 진짜 웃자고. 이런 말이 있죠. 그 솔로 된 지 딱 만일 되는 날에 하늘로 승천한다는 얘기야. 아, 진짜요? 아 정말이야. 아 지선이 진짜요? 어. 그래서 나 만일 되는 날에 내가 한 800 며칠 남았는데 나 소복 입고 딱 있어 보려고. 승천하나. 만일 언제쯤 되는겨? 그게 28인가? 아 그러고. 그래. 내가 이런 말한 입장은 솔직히 아닌데 지선 때 혹시 성형할 그럴 생각 이런 거 없었어요? 미안해요. 나도 그런 말 입장 아닌데. 솔직히 한 번도 없었어. 그래요. 나는 솔직히 내가 못난 얼굴이라고는 한 번도 맞아, 솔직히 생각 그래, 안 맞아, 해봤어. 그래. 내가 텔레비에 그렇게 나올 줄 나도 몰랐어. 그래요. 때로는 그래요. 때로는 객관적인 시각으로 나를 바라봐야 할 때가 있죠. 아니 근데 언제부터 개그맨 하려고 그랬어? 공부 잘했다며. 아 나는 저기 예. 저 학교 쭉 다니다가 예. 저기 저 고시 공부까지 했어. 진짜 그럼? 예. 아니 그러면 법적인 쪽으로. 임용고시. 근데 선생님 고시 통과하기가 쉽지 않더라고. 그게 진짜 쉽지가 않지. 근데 그 고시보다 어려운 게 개그맨 되기요. 그렇죠. 아니 난 쉬웠는디? 왜? 아 몰라. 아니 난 쉽던디? 개그맨실에서 그 정종철, 여자는 박지선, 들어가자마자 넌 합격. 아, 어쨌든 좋은 거 아니여. 능력 있다는 얘기여. 윤민혜는 그 저기, 그래도 남편이 미울 때가 좀 조금 있을 거지. 얘기 좀 해봐. 남편 미울 때. 아, 우리가 아직 저 방구를 안 텄어. 아, 한나요? 거기 방구들 텄어? 방구들 텄어? 나는 시원하게 하는데. 혈색이 안 좋은데? 정말? 근데 유재석 선배는 방구 잘 터, 낯선 사람하고. 나는 몰랐는데, 저기 윤영빈 선배가 여기 나왔었어. 근데 저기 윤영빈 선배가 이렇게 대기 녹화 다 끝나고 저 짝에 앉아있는데, 형빈아 수고했다, 붕 하고 갔디야. 어? 그렸어. 그냥 한 번보다 잘 쳐봐. 내가 저기야 후배인데 이거 뭐 저 편한 사이에 방구까지 참을 일은 없다고 생각했는데. 그래요. 그걸 빨리 트는 게 좋은 건지 아니면 좀 최대한 끌다가 견딜 수 없을 때 트는 게 나은 지금 건지. 지금 채널 트신 분들은 말 트는 줄 알고 있어. 방구 트는 거 얘기하고 있었지. 방구. 근데 이거 저 방구를 트는 게 말이요. 인위적으로 트는 게 아니요. 어떻게 트는 거야? 나도 모르게 그 방사가 되는 수가 있잖아요. 그때 그냥 나도 모르게 이제 서로 이렇게 트게 되는 거야. 언제 쳤어? 그냥 걸어가다가 나도 모르게. 아니, 됐냐? 그럴 때 얼굴 빨개지면 안 되는 것 같아요. 나는 그냥 웃어줘. 아니, 18년 됐는데 아직도 방구 나는 못 텄어. 그래. 나도 못 텄어. 웃는 줄 알고 방구를 시원하게 붕 꼈는데 방에서 에이. 얼마나 못 텄어. 아니 저 영혼내는 그 저기 미발표 무슨 댄스곡이 있어? 아 내가 저 원래 댄스 가수로 데뷔할 때 있었어. 아, 뭔 소리야? 원래 데뷔했는 얘기네 이거. 원래 내가 소속사에서 나를 댄스 가수로 키웠었어. 아, 그룹 이름이 있었어? 아니 솔로로. 맹상이 헤딩하니요. 진짜 그 저 폭탄 세일할 때 그 저 쓰는 문구 사장님이 미쳤어요. 그거고 뭐. 아니 진짜로 아니, 노래 어떤 노래인데? 그래서 조나단의 꿈이라고 노래를 만들어 봤어. 조나단의 꿈. 얘기 아니에요. 영혼내가 조나단 안 아니겠지? 그래요. 아 내가 조나단. 근데 아까 명수네네 그 애기 사진 보니까 너무 귀엽대. 누구 닮은겨? 명수네 닮은겨? 명수 닮은겨? 나도 닮고 저 남편도 닮고 그랬어. 그래요. 명수네도 저기 어렸을 때는 진짜 이뻤어. 그러니까 사람이 어떻게 크느냐가 중요해. 환경이 중요해. 그래요. 유학도 보내고. 이거 엄청 잘하시오? 환경이 중요한 것 같진 아니오. 그리고 또 저기 본인이 그렇게 느꼈다 하면은 또 그럴 수 있는 것 같지. 아니 우리 저 지사님 유기농이요. 내가 저 옛날에 저 신혜선 동상하고 이렇게 비행기 타고 그 촬영을 갔는데 일본은 갔단 말이오. 싹 내리니까 일본 난리가 난겨. 그 아줌마 시들이 와가지고 말이오.
근데 일본말로 그걸 다 대꾸해 주는 경우. 야, 그래요? 일본어 잘이요? 똑똑하더만. 조금. 우리 저 재석이도 일본어는 일본어를 잘해요. 또 저 할아버님이 앞잡이셨어. 아유, 신화 세계지만은 참 그 우리 저 명순의 할아버지도 그 무역업으로 아주. 아이고.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큰 무역을 하신 분이요. 뭘 하신 기요? 나라를 팔아먹었어. 아주 큰 무역 하셨지. 통이 크신 분이요. 내가 한마디 읽어보고 됐어. 영화 됐어. 잘하는 건 못하는지 금방 알 수 있어. 이만 안지 됐을까? 이만와 아노 고지 즐거운 마이 됐어. 아나타노 도끼가 아리마스카? 도끼? 도끼. 도끼. 시계. 아. 도깨. 윤민아 일화 좀 하는 게 혹시 될게요. 와, 수공시계. 연금시계 좋아됐어요. 아이, 그게 됐네. 남편이 잘 사준다 됐어. 와, 본인이 직접 구입됐으네. 아, 일은 이쪽에서 잘하시는 겨. 잘하는 겨. 여문내가 일을 잘하잖니. 아, 여문내가 또 잘이요? 여문내가 무슨 일화를요? 거기서는. 누군가 얘기하면 그렇게 되는겨. 그럼. 홍선대가 영어 잘하잖여. 난 1월 잘하지. 영어를 잘하지. 난 1월 잘이야. 영어 잘할걸? 우리 마을에서 니요. 꽁트는 꽁트분 버려야지. 말자. 꽁트는 꽁트분 버려야지. 말자. 지금 얘기해요.